프랑스 코로나 상황 한번 볼까요? 제가 정확하게 한 1년 전에 처음으로 이 코로나를 언급하는 영상을 올렸죠. 그 당시는 너무 새로워서 이렇게 말했었죠. Je parle bien évidemment du coronavirus. Cela pourrait devenir une épidémie mondiale. 프랑스는 무려 3명이 감염됐어요. 3명. 그냥 손가락으로 셀 수 있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프랑스는 그렇게 코로나를 잘 처리하진 않았어요. 지금 98개 국가 중에서 무려 73위로 코로나를 잘 처리했다고 나왔네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정말 거지 같은 숫자죠. 근데 프랑스는 워낙 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도 있지, 이 특이한 사람, 이상한 사람, 그리고 까칠한 걸로 유명한 이 파리지앵들, 그렇게 막 국가의 말을 막 쉽게 듣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10명에 한 7명의 말을 들으면 이 3명은 아예 반대를 할 거예요. 특히나 이 프랑스는 옛날부터 개인의 자유가 이 넘치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이 나라의 표어도 그래요.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심지어 230년 전에 그 당시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앙바리드 궁전에 가서 무기를 훔치고 바스티 감옥을 습격한 사건 있잖아요. J'ai envie de dire, ça a pas trop changé aujourd'hui. On reste un pays qui manifeste beaucoup et n'hésite pas à se faire entendre lorsqu'on n'est pas d'accord. 이 마크롱이 정년 퇴직을 건드렸을 때 결국 대중교통 대파업이 생겼죠. 이 마크롱이 기름값을 건드렸을 때 결국 역대급 노란조끼 시위가 생겼죠. 아, 그냥 이 사람이 문제인가? 프랑스에는 이동 제한 조치가 한 3번이나 있었어요. 아 근데 마지막 둘은 카운트하면 안 되지. 솔직히 어디에 봐서 제한 조치라는 건가? 근데 요즘은 이 프랑스에서 아예 네 번째 제한 조치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뭔 일이야? 아니 무슨 1년 동안 다들 잘 버텼고 이제 다들 테라스에서 편하게 마시는 거 보니까 슬슬 바이러스는 끝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C'est quoi encore ce nouveau virus là? Delta? Et c'est combien tième là? Et on dirait les vaccins ils sont derrière un mur et ils attendent juste que tout rentre dans l'ordre pour venir nous faire chier. 이제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2018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비즈를 할 수 있었던 시기, 이렇게 팔꿈치로 인사하는 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던 시기, 그리고 축구선수 시호한테 월드컵 동안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아무튼 확진자 수는 올라가지, 빚도 올라가지, 유일하게 무너지는 건 사람들의 수위. 모든 프랑스인들이 한참 걱정을 했어요. 도대체 마크롱은 뭐 하냐?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거야? 하지만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었죠. 그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솔루션. Mais je fais le choix de la confiance et j'appelle solennellement tous nos concitoyens non vaccinés à aller se faire vacciner. 일단 이 모두가 이 주사만 맞으면 된다. 대부분은 다 무료이고 모더나, 스푸트니크, 존슨 앤 존슨 그리고 파이저 유럽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백신이죠. 오늘은 무려 한 50%의 프랑스인들이 백신을 맞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맞고 저도 7월에 이번 파이저 맞았어요. 무려 두 차례 맞았어요. 첫 번째 백신은 솔직히 이 팔만 살짝 아프고 다른 효율은 없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주사는 맞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한 오전 11시에 맞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새벽 1시쯤에는 와 몸도 쑤시고 감기 기운도 있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비실비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픈 게 건강하다는 뜻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 후유증이 있어도 한 하루 이틀 정도 갈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프랑스에서 더 이상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도 없고 이동 제한 조치도 없어지니까 이 마크롱은 오케이! 그럼 다들 백신만 맞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그가 절대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Je vais voir ce que ça donne, surtout sur les autres. J'ai pas fait parce que j'ai rien. Moi, je me sens très bien, je suis très bien. De toute manière, je suis pas tombée malade. Mais moi, je suis pas un cobaye, vous voyez. On peut pas me convaincre. Que vaut votre liberté si vous me dites je ne veux pas me faire vacciner? Si demain vous contaminez votre père, votre mère ou moi-même, je suis victime de votre liberté. Ça n'est pas ça la liberté. Ça s'appelle l'irresponsabilité. Ça s'appelle l'égoïsme. 그래서 결국 마크롱은 국가 비상회의를 진행했어요. 어떻게 이 모든 프랑스인들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강요 같지 않은 강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했어요. Dès le 21 juillet, le pass sanitaire sera étendu au lieu de loisirs et de culture. Il faudra pour accéder à un spectacle, un parc d'attractions, un concert ou un festival avoir été vacciné.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앞으로
식당에서 밥도 못 먹고 카페도 못 가고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특히 병원도 못 갈 거다. 와우, 이건 좀 센데? 쉽게 말하자면 너 백신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걸 실행할 거야? 일단 이 마지막을 백신 맞은 후 이 7일 지나면 언티코비드 앱을 다운받으면 빠사니테라는 보건 패스가 생겨요. 여권 같은 거죠. 그리고 이 QR코드가 이 백신을 다 맞았다는 증거예요. 앞으로 식당이든 대형마트에 가든 이걸 입구에 보여줘야 돼요. 진짜 강요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하게끔 만들었어요. 당연히 프랑스인들은 진짜 난리 났죠. Je refuse ce marquage des gens, une divulgation de nos données personnelles. Je suis là aujourd'hui pour la défense des libertés individuelles. 7월 24일 토요일에 이 프랑스인들이 시위를 했던 장면이에요. 무려 프랑스에서 이 16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보건 패스를 거부하는 반응을 볼 수 있죠. Cette loi infâme qui est une souillure. 아까는 말 안 했지만 이 만약에 병원이나 식당,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보건 패스가 없다. 그 직원이 월급 바로 정지당해요. 이렇게 자유를 선호하는 프랑스에서 이건 역대급으로 황당한 일이죠. 많은 프랑스인들한테 자기 몸에 이 주사를 이런 식으로 맞는다는 건 인권 침해라며 뭐 자기 직장을 잃어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발언들도 정말 많죠. Alors que moi je travaille depuis 22 ans, zéro vote professionnel et je me fais virer pour un vaccin. 물론 모두가 이 보건 패스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프랑스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C'est vraiment ridicule. C'est bon, stop. Faut le pass sanitaire. À un moment, faut arrêter de râler. Faut un vaccin, ça prend 5 minutes. Il y a beaucoup de doses. Toute la nation a travaillé pour ça, donc il faut arrêter de cracher sur le travail des gens. 이 마크롱은 진짜 정말 황당할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결국 백신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국에서 이 돈을 벌겠다고 백신을 맞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짜 보건 패스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그 백신 담당 의사들도 한패겠죠. 그러니까 이 들킬 확률도 적어서 이 가짜 패스를 300유로에 팔아요. 아, 지금 말하지만 당연히 불법이에요. 걸리면 끝나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도대체 왜 이렇게 프랑스인들은 이 백신을 맞기 싫어할까요? 들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건 딕타투리라서?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은근히 주사를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 주사 공포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백신을 만들었다고? 헤이, 나 안 믿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난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내가 왜 백신을 맞아? 하지만 이 패스의 큰 장점은 일단 카페에서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거고 여행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격리도 대부분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현재 한국에서는 겨우 한 15%만 맞았잖아요, 이 백신을. 거의 아무도 여행 못 가잖아요. 반대로 프랑스는 지금 현재 한 50%는 다 백신을 맞았어요. 솔직히 이 패스는 많은 경제적 문제를 일으켰어요. 예를 들면 헬스장들. 이젠 패스 없으면 못 가요. 백신을 안 맞은 회원들 입장에서는 완전 배신감이죠. 그래서 요즘 회원 취소 때문에 헬스장들 다 망하고 있잖아요. 식당 사장들도 난리 났어요. 아니 도대체 이 패스를 어떻게 관리해? 손님들은 줄겠지. 손님 하나하나 다 이걸 체크해야 되지. 영화관, 극장, 백화점 다. 안 그래도 바이러스 때문에 2019년, 2020년이 최악이었는데 그 와중에 프랑스인들끼리 팀킬을 하면 이거야말로 방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패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 정확하게 8월 초부터 이 패스 없으면 식당 못 가요. 카페, 테라스, 백화점, 콘서트, 헬스장, 극장, 병원, 롱디스턴스, 비행기, 기차, 버스 못해요. 암튼 뭐 5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은 다. 심지어 이번 9월 계약을 하는 학생들도 다 맞아야 돼요. 만약에 패스 없으면 학교생활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사람이 이 패스 없이 몰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들킨다. 2천만 원 벌금에 징역 1년.
9월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패스 없으면 바로 월급 정지당할 거예요. 요즘 아무리 시비가 많아도 아마 마콩은 계획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던가 결국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기 싫어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쩔 수 없이 할 것 같고, 물론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이 정확한 패스 규칙 날짜는 아마 8월 초에 공개할 거예요. 이 중요한 보건 패스에 관한 링크는 제가 영상 도보기에 남길 테니까 꼭 보세요. 앞으로 더욱더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더 많이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ça me ferait très plaisir. Allez, on se retrouve à très bientôt dans une prochaine vidéo. Tchuss!